안녕하세요.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와 상속증여세. 이번 시간엔 13번째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매년 꾸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에는 굉장히 큰 폭의 개정사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기준 변경입니다. 기존에 없었던 규정이 신설된 것인데요. 가업상속공제를 받게 되면 기준 고용인원, 즉 직원수가 줄지 말아야 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그 직원수는 상속개시일이 발생된 직전 연도, 기준 연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직전 2개 연도에 평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해 갖고 근로계약 체결한 근로자 중 다음의 근로자를 제외한 자로 그 고용에 대한 인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기준 고용 인원에 대한 규정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고 통계청에 위임 입법을 해놨다 보니까 통계청에 또 물어본다고 했을 때 이 기준 고용 인원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회신을 요청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회신에 대한 그 검증이 그 다음에 사후 리스크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3항에 넣음으로써 이 규정에 대한 리스크를 해치를 했는데요. 결국 근로자는 누구냐? 이 세 명을 제외한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근로소득 4대 보험이죠. 4대 보험에 대해 갖고 미확인자, 가입을 안 했다. 4대 보험 미가입자. 그 다음에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1년 미만. 계약직이라는 거죠. 1년 미만의 계약직. 그 다음에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를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명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사유는요. 정규직 근로자 기준을 다른 세법상 기준과 같이 조정해갖고 집행과 납세협력 의무를 경감한다는 거죠. 다른 규정에서는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든지 조특법에서 그 기준에 대한 명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고용인원, 고용유지조건에 대한 기준 고용인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이 규정을 명확한 규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공제를 받고 사후관리 중인 분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 고용인원에 벗어나는 인원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잘 검토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세 가지 주요한 법들이 바뀌었는데 기존의 사후관리 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바뀐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고용 인원 자체만 인정을 했었는데 2020년도부터는 급여 요건도 충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총 급여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한 사후관리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유지 의무 관련해갖고 총 급여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책정을 하느냐, 급여는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5조 14항에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한 임금의 합계, 그런데 최대 주주 및 친족 등에게 지급한 임금은 제외. 왜냐하면 급여 요건이기 때문에 급여가 직원들을 잘라서 급여를 올리게 되면 완충을 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맞출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직원을 잘리고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급여를 올린다고 하게 되면 특수관계자에 대한 지분을 올린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 갖고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조정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결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2항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는 모두 제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것은 적용 시기가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액이 개시되는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개정 전 공제분도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규정에 대해서 특수관계자가 모두 제외된다는 그런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개정사항 중에서 가업상속 공제에 대한 자산 및 업종 유지 의무가 완화가 되었는데요. 사후관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동일한 업종을 그대로 받아야지 가능했던 것을 최근 들어갖고 굉장히 산업 환경이라든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산업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업종을 뭐 좀 더 확장해서 다른 업을 한다 할지언정 기존 사업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모두 가업상속 그
업종을 유지한다고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업종 변경, 업종 변경 등 사업 환경,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 자산의 처분, 신규 자산의 취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업종 변경, 그 다음에 자산 처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적용 시기는 0 시행령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개정 전 공제분도 0 시행 이후 개정 규정을 적용하고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2020년도에 생겨갖고 가업상속공제를 시작하면은 상관이 없지만 과거에 이미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개정된 혜택을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 이런 차별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소급해서 유리하게 적용을 해준다. 급여 요건도 마찬가지고요. 그 요건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업상속 공제 요건 자체가 10년에서 7년의 사후관리로 추징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과거 사후관리 의무 위반 시 추징률 자체가 7년 미만인 경우에는 100%, 그 다음에 7년에서 8년, 8년에서 9년, 9년에서 10년이라는 그 기간 자체가 미니멈으로 이제 5년으로 줄었습니다. 7년이 100%라고 하게 되면은요, 5년 미만으로 이런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하면은 100% 세금을 추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5년은 지났지만은 7년 미만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80%의 세금을 추징하게끔 개정이 되었습니다. 적용 시기 역시 2020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과거 10년에서 7년으로 줄었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업상속 공제 제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알아본 바를 바탕으로 올해 2020년도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